자, 동사의 시제 심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A. 다섯 개 문장이 있고요.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고 하고 있네요. 자, 1번. Were the movie very boring?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very boring의 뜻이 매우 지루한이죠. 매우 지루한. The movie는 그 영화니까. 예, 그래서 그 영화는 매우 지루했었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The Movie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은 매우 지루했었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Was the movie very boring? 해야 되겠죠. Was it very boring?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그 영화 매우 지루했었니? Was the movie very boring?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그 영화가 지루했다면 Yes, it was very boring. 또는 지루하지 않았다면 No, it wasn't very boring.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were는 are의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건 is의 과거형이 필요한데 여기에 are의 과거형을 써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e are look for our bikes now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이 now의 뜻이 지금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으로 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we are look for는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looking for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Okay, look for는 찾던데 내가 필요한 건 찾고 있는 중이니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하다시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다.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는 1번은 were를 was the movie boring, very boring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look을 looking으로 바꿔서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다. our bikes now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he will goes on a trip next year. Next year는 내년에 란 뜻이죠. 그러면 누가다 부분을 보면 그가 여행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가 여행 갈 것이다. Next year. 내년에. 자, 그래서 3번은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그래서 여기는 자, 양념시 will이고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 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돼야 되니까 he will go on a trip 해야 되겠죠. he will go on a trip. 그는 여행 갈 것이다. next year 내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goes를 go로 바꿔줘야 되겠다. 애초에 이 실수를 한 사람은 여기에 he, she, it 3인칭 단수니까 원래 모습대로 써야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다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will 조동사죠. 양념시라고도 하고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또는 be 동사조차도 will he will be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했죠. He will go on a trip next year. 아, 참 1번 같은 경우에 무슨 시제예요? 1번은 was the movie very boring 같은 경우에는 was는 is의 과거형이니까 얘는 1번은 과거 시제인 거죠. So, was the movie very boring은 그 영화가 매우 지루했었니? 라고 과거 시제고요.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니까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he will go on a trip next year는 양념시 조동사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they cutted the paper an hour ago. an hour ago는 한 시간 전에죠. 한 시간 전에니까 이거 무슨 시제? 이거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들이 잘랐다.
그 종이를 1시간 전에 그들이 잘랐습니다. 그 종이를 1시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자르다라는 cut 같은 경우에 과거형도 똑같이 생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cut 무슨 말이냐? cut은 do가 숨어 있어도 cut이고 did가 숨어 있을 때도 똑같이 생긴 cut이라는 말입니다. cutted 같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they cut the paper 이렇게 줘야 되겠죠? they cutted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did cut에 did가 들어간 cut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그들이 잘랐다. 그 종이를 1시간 전에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I not am going to eat cake tomorrow. 내일이네요. 내일이니까 미래 시제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be going to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I not am going to eat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나는 먹지 않을 계획이다. 것이다 해도 되겠고요. 또는 뭐 먹지 않을 계획이다. 뭐 같은 말. be going to는 좀더 계획된 느낌이라 했습니다. be going to는 be going to. 그러니까 나는 여기 not이 있으니까 나는 먹지 않을 계획이다. 케이크를 내일. 난 내일 케이크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not의 위치가 이상하죠. I not am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 am not going to ea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not am 이라는 이상한 것을 am not, be 동사 뒤에 not을 넣어야죠. I am not going to eat cake tomorrow.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그 영화가 지루했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그것이니까 그것은 지루했었니?를 먼저 써보면 그것은 지루했었니?를 먼저 써보면 was it very boring?였죠? was it very boring? 좀 그것 자리에 그 영화 넘어 되니까 was the movie very boring?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엔 그리고 그 영화 매우 지루했었니?는 무슨 시제? 이런 걸 보곤 과거 시제라고 했었죠. 오케이, was는 is의 과거형. Was the movie very boring? 나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다. We are looking for 무엇을? Our bikes를. 언제? Now.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찾다라는 look에다가 ing 붙이면 찾는 중인 또는 찾는 것이 될수 있는데, 이건 찾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We are looking for의 뜻이 무엇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we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are죠. 그래서 누가다를 이렇게 막 만들었네요.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질문. Our bik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을 너희들은 찾는 중이니, 지금. 너희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일단 what에 대한 대답 넣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Are you looking for now? What are you looking for now? 라고 물어봤더니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이렇게 답 묻고 답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는 여행 갈 것이다 내년에. 그러면 일단 여행 가다가 뭐였습니까? 여행 가다. 여행 가다는 go on a trip이었죠. go on a trip. 그럼 그는 여행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할 일이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미래 시제. 그러면 미래 시제는 is going to를 쓰든지 또는 will을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will을 썼죠. 그래서 양념시 will 뒤엔 동사 원형 he will go on a trip.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next year. he will go on a trip next ye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ext year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해보면 이번엔 When, 그 다음에 Will he go on a trip?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will he go on a trip? 양념씨 그래서 he will go를 will he go 하면 묻는 말이 되겠죠.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그는 갈 것이니 will he go? when will he go on a trip? he will go on a trip next year. 그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은 그는 잘랐었다. 그 종이를 아참 요거는 무슨 시제입니까? will을 사용한 미래 시제죠. 여러분이 배운 미래 시제는 will을 사용하는 경우, 양념시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의 be going to를 쓰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종이를 한 시간 전에 잘랐다. 한 시간 전에 한 일이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겠고, 그러면 컷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컷은 컷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러면 they cutted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They cut the paper 한 시간 전에 뭐였습니까? An hour ago 였죠.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오케이. 그러면 요거 여기다 한 시간 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에 대한 대답이고 그들은 잘났다.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들 차례죠. 그러면 그들은 잘났니? 그 종이를 그러면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그 다음에 이 속에는 do가 들어 있습니까? did가 들어 있습니까? 저 did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did they 그 다음에 원래 모습 cut the paper when did they cut the paper?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종이를 잘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먹을 계획이 아니다. 케이크를 내일. 자, 이번에는 미래 시제인데. 아, 참. 미안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시제다라는 거 정리해줘. 이거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이 속에 did가 들어있다. 오케이. 선생님. 두가 들어있을 때랑 did가 들어있을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 시간 전에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did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did they cut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먹을 계획이 아니다. 케이크를 내일. 이거는 계획을 표현하는 미래 표현이니까 be going to를 쓰는데 계획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not까지 넣어서 부정문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I am not going to eat cake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제다? 이거는 미래 be going to를 사용한 미래 시제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I'm not going to eat. 자, 배웠던 거 다른 거더 추가적으로 기억나는 거. 요거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I'm not planning to eat 해도 먹을 계획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지요. 것들 문장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단어를 sleep, heat, e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이런 문제 한글 써 있고 영어 써 있는 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데 이건 칼질하기라고 하고요. 칼질하기가 한글의 끊어읽기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끊어읽기는 뭐 찾는다? 제일 먼저 누가 다를 찾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라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길어져서 어디 간 거? 어떤 시 길어져서 뒤에 있는 거 요렇게 묶어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에 끊어읽기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누가가 있네요. 누가.
내 아들이. 그다음에 어디에서 가보이죠? 어디에서? 침대 위에서. 그다음에 이거 잠을 잤다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sleep 있는데 sleep의 뜻이 잠을 자다란 뜻이니까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근데 내 아들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게 딱 봐도 여기다가 이제 시제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시제다? 이거 과거에 내 아들이 한 행동이니까 sleep이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놓죠. 누가 나를 만들죠? 누가 내 아들이 잠잤다 쓰고요. 그 다음에 on the b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죠. 자, 그럼 sleep 속에 did가 들어간 과거형은 my son 뭐였습니까? slept죠. my son slept. 물론 my so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다가 sleeps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과거죠, 과거. sleep 속에 did가 들어간 slept를 써야 되겠죠. slept. my son slept on the bed.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 자, 그 다음에 2번 또 칼질해 보겠습니다. 해리는 지난 경기에서 홈런을 쳤다가 보이는데요. 누가가 보이네요. 누가? 해리가.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죠? 언제? 지난 경기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이 보이네요. 무엇을 홈런을. 그 다음에 쳤다라는 하다시가 보이네요. 그러면 영어로 표현할 때 해리가 쳤다를 누가 다 붙여놓겠죠. 해리가 쳤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네요. 홈런을.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In the last game. 마지막 게임에서. 마지막이죠. 지난번 시합에서가 언제. 무엇을 홈런을. 그럼 해리가 쳤다. 자, 그럼 이건 지난 경기잖아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 무슨 시제 표현해야 되겠다.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hit의 뜻이 치다라는 하다시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hit의 과거형은 뭐다? 똑같이 생겼죠. hit이죠. cut, cut 하듯이 hit이죠. Harry hit. Harry가 쳤다. 무엇을? A home run. 언제? In the last game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었다.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누가가 보이네요. 누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죠? 언제? 점심 식사 후에. 그 다음 무엇을 이 보이네요. 무엇을? 디저트를. 그 다음에 하다시 먹었다.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먹었다고요? 아이들이 먹었다를 영어에서 누가다니까 붙여놓을 거고요. 자, 그럼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었다. 시제를 결정할 차례인데 이거 무슨 시제의 느낌입니까? 과거 시제 느낌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먹었다. 무엇을? 디저트를. 언제?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그러면 the children은 안만 길어봤자 day이지만 여기에 지금 과거 시제니까 뭐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did를 집어넣은 형태를 생각해내야 되죠. 그러면 is의 과거형이 뭐냐라는 건데 기억나셔야죠. 그래서 the children ate. ate죠. the children ate dessert at lunch.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뭘 먹었는데? 디저트를, 후식을,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그래서 1, 2, 3은 다 잤었다, 쳤었다, 먹었었다라는 과거인데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간 형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네요. sleep slept, hit, eat ate.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 세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내 아들이 그 침대에서 잠을 잤었다. 그럼 누가다? My son이 뭐 했다? Slept 했다. Where? 어디에서? On the bed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다 해볼까요? 내 아들, my s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겠다? 누가 그 침대에서 잤니? 아이고야. 아이고야. 누가 그 침대에서. 빨리빨리 안 되네요.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누가 잤니? Who? 자, 이번엔 슬립 속에 있는 슬랩드 꺼내면 안 돼요. Who slept?
on the bed. 자, 이게 문장의 주어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이 녀석 여기 숨어 있던 게 튀어나오거나 뭐 어떤 순서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잤니? Who slept on the bed? 침대 위에서. 뭐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on the b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아들이 잤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저 어디에서는 영어로 where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 잤다를 나의 아들이 잤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속에는 여기 숨어 있던 거 꺼내야죠. Where did your son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sleep 이렇게 묻겠죠. Where did your son sleep 이렇게 묻겠고요. 이게 궁금할 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침대에서 잤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slept on the bed 하고 물음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하고 문장의 주어가 아닌 게 궁금할 때는 좀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전에 했던 거. 누가 그 침대에서 잤어? 라는 말은 뭐였다? 누가 잤니? Who 하고 slept였습니다. Who slept on the bed? 누가다 다시 정리하면 누가다에서 누가가 궁금하면 그건 주어가 궁금한 문장이 되고요. 그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잤니? Who slept? 우리 아들이 잤어. My son slept. 이렇게 되는데 근데 주어가 아닌 게 궁금할 때는 누가니가 됩니다. 내 아들이 잤었다를 너의 아들이 잤었니 만들 때는 주어가 중간에 있죠. 걔를 타넘고 뭔가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리는 지난 경기에서 홈런을 쳤었다. 그러면 누가다? 해리가 쳤다죠? 해리. 그 다음에 힛 속에 디드가 들어간 과거형은 똑같이 힛. 그다음에 무엇을 홈런을 어디에서 at the last game에서 해리 힛 a 홈런 at the last game. 원래 해리는 안만 길어봤자 히죠. 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s를 붙여줘야 되죠. 하지만 과거니까 힛의 과거형 똑같이 디드가 들어가도 힛. 그래서 여기 s를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즈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인데 내가 표현해야 될건 지난 경기에 있었던 거니까 과거 시제 표현해서 디드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이것도 보면은 뭐 볼까요? 요거 at the last ga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요는 at the last game 지난 경기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언제 앞으로고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드는 거. 누가다? 해리가 쳤다. 누가니? 해리가 쳤니?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 그러면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하고 그 다음에 해리가 쳤다. 해리 hit 하다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when did 아이고 when did Harry hit home run 하고 물음표 꼭 붙여야 됩니다. When did Harry hit home run? 이라고 물어봤더니 Harry hit a home run at the last game 이라고 묻고 답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었다. 그러면 누가다? 아이들이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었으니까 더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이지만 do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이세 과거형 ate. Dessert after lunch. The children ate dessert at lunch.
그럼 이번에는 요거 디저트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을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들 차례 아이들이 먹었니?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럼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뭐 먹었니? What did the children 원래 모습 eat after lunch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id the children eat at lunch?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죠. What did they eat? 걔들 뭐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시 볼까요? 이번에는 관로 안의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했는데, 그러면 이 관로 안의 말과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야 되겠네요. 자, bake, 굽다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not을 넣으니까 뭐 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다 굽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 여기에 굽지 않는다, 누가다 부분에 나는 굽지 않는다가 나오고 무엇을 쿠키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Next week의 뜻이 다음 주에죠. 다음 주에.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쿠키를 굽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슨 표현? 얘는 미래시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미래시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굽지 않을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I 뭐 하면 되겠다? Won't bake 하면 되겠네요. I won't bake. 나는 굽지 않을 거야. Cookies next week. 다음 주에 쿠키를 굽지 않을 거야. 자, 이 won't 뭐의 줄임말입니까?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칸이 두 칸밖에 없으니까 양념시 will not. Will도 양념시지만 뭐 will not의 줄임말 won't도 똑같이 양념시예요. 그럼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쓰면 I won't bake. 난 굽지 않을 거야. 누가다가 만들어졌네요. 무엇을 언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nvite, 초대하다가 보입니다. 초대하다. 자, 그러면 세라가 뭐 민디를이 보이네. 민디를. 그 다음에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To the party, 그 파티에. 근데 여기 중요한 말 보이네요.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그러면 이제 결국 만들고 싶은 건 세라가 초대했다 민디를 to the party, 그 파티에 언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다? 이거는 과거 시제죠. Last Friday라는 말 때문에 과거 시제로. 그러면 세라가 초대했었다. 누구를? 민디를. 어디에? 파티에. Last Friday. 그럼 invite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얘는 규칙 변화하니까. 규칙 변화하는데 e로 끝났으니까 세라 invite D만 쓰면 되겠죠. Sarah invited. 세라가 초대했었다. 누구를? 민디를. 어디에? To the party에. 언제? Last Friday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ride 타다가 보이네요. 타다. 그러면 뭐 여기 누가다 부분이 어이구 되게 긴것 같아. 그들이 탄다란 얘긴데 자전거를 했고, 근데 여기 중요한 말 soon이 보이네요. soon. soon은 곧이죠. 곧. 금세. 자, 이 soon 때문에 이건 무슨 시제? 미래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은 자전거를 탈 것이다. 곧 이런 얘기를 만들란 얘기네요. 근데 칸이 좀 많네. 칸이 좀 많은 미래 시제는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계획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는 be going to를 쓰란 말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탈 계획이다. 무엇을? A bike를. 언제? 곧. Soon. 그들이 곧 자전거를 탈 계획입니다.를 만들란 얘기고. 그러면 they are going 또는 planning to ride.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넣으란 얘기네요. They are going to ride a bike soon. 그들은 곧 자전거를 탈 계획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4번. Is it cooking now? 자,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중인 만들었죠.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고요. 그래서 그가 요리하는 중이니 지금이라고 해서 이거 뭡니까? 현재 비동사 is는 현재형이니까 게다가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s he cooking now? 그는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yes. 요리하는 중이 맞단 말이죠. yes. 여기 생략된 말은 yes, he is cooking now가 생략됐고요. 그다음에 shrimp가 새우고, 그다음에 fry는 튀기다니까. 그러니까 그는 요리하는 중인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요리하는 중이 맞고, 그다음에 무엇을 튀기고 있는 중이다? 새우를 튀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란 얘기네요. 그러면 is he cooking now? Yes, he is. He is frying shrimp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요리하는 중인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진행형으로 튀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문장과 하나의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 주에는 쿠키를 굽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미래에 계획된 건 아니고 그냥 안 구울 거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뭐였습니까? I won't bake cookies next week 였죠. I won't bake cookies next week.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세라가 초대했었다 민디를 파티에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이거 과거 시제였죠. 그러면 초대하다라는 하다시 invite 속에 did가 들어간 형태. 그래서 Sarah invited 민디 어디에? To the party에. 언제? Last Friday. 민디 invited Sarah invited 민디 to the party last Saturday. Last Friday. 그럼 민디란 대답 듣고 싶어요. 민디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이거야? 민디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민디는 우리말 누구를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있을 차례고 누구를 세라가 초대했었니 파티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who 그다음에 여기 속에 있던 did 꺼내서 did Sarah invite 원래 모습 to the party last Friday라고 물음표. Who did Sarah invite to the party? 누구를 초대했었니? Last Friday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탈 계획이다. 자전거를 곧 이번에는 미래 시제인데 계획된 거니까 they are going to 뒤에 하다시 타다 ride. 그다음에 a bike soon. 뭐 그들이 탈 거니까 근데 그들이 자전거 한 대를 타진 않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they are going to ride bikes soo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계획 묻는 거 한번 해볼까요? 계획 자체를 묻는 거. 그러면 무엇을 그들은 할 계획이니 곧이라고 물을 거고. 그러면 이건 이거 다 필기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what are they going to 하고 하다 do. What are they going to do? Soon. 무엇을 할 계획이냐라고 했으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do를 써야 되겠죠. What are they going to do? 그들은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그들은 탈 계획이다. They are going to ride.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는 지금 요리하는 중이니?라고 물어봤더니 새우 튀기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묻고 있으니까 is he cooking now? 라고 물어봤겠죠. is he cooking now? 했더니 yes, he is cooking now. 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튀기는 중이다. he is frying shrimp. 하겠죠. he's frying shrimp.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꿨어라.
그러면 크리스탈 is at the department store인데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자 이거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바꾸라는지 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말 뜻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 원래 문장은 크리스탈 is 크리스탈이 있다라는 현재 시제인 거죠, 지금. 크리스탈 is는 비동사. 크리스탈은 안 만져봤자 she인데 she is 했으면 그녀가 현재 시제에 있다. At the department store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백화점에 크리스탈이 있다. 그 백화점에인데 이걸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크리스탈이 있었니?를 만들란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과거에 있었니? 하고 싶으면 was she? 하면 되니까 was crystal.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the department store 그대로 쓰면 되겠죠. to store Was Crystal at the department store? 라고 물어봤는데 있었으면 yes she was 그래 있었어 yes she was at the department store 없었으면 no she was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avid takes a walk 여기 더도 들어가 있네요. 그쵸. David 안 만져봤자 he니까 그럼 이거 무슨 시제? 지금 써 있는 문장은 또 현재 시제죠. 위에는 비동사 현재 시제였고 위에 밑 2번은 하다시에 더즈 들어간 하다시 현재 시제. 그럼 이 문장은 데이비드가 현재 시제 산책을 한다. With his dog, 그의 개와 함께라는 문장인데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바꾸란 얘기는 산책하지 않았었다를 만들란 말이죠. 산책하지 않았었다. 데이비드가 산책하지 않았었다. 그의 개와 함께를 만들면, 그러면 데이비드가 산책했었으면 took a walk 이렇게 했겠죠. take의 과거형이 그러니까 take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take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do가 들어가 있으면 take 그대로고 does가 들어가면 take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간 과거 시제는 took이죠. took 그럼 데이비드가 과거 시제 긍정문이었으면 데이비드 took a walk 했을 텐데 그럼 안 했었다라고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took 속에 들어있던 did not 칸수가 맞을지 봐야 되겠네요. 쓰고 지우고 해야 되겠대요. David did not take a walk. 그러면 지금 칸수가 모자라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didn't 만들란 얘기네. David didn't take a walk. 그다음에 그의 개와 함께 with his 어? 아, 선생님 아까 잘못 봤네. 칸을. 아, 미안합니다. David did not take a walk. 왜 이래 이거? 뭐하는 짓이지? David didn't take a walk with his dog. 아이고, 네. 칸 때문에 짜증나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툭 속에 들어있던 did랑 not을 합쳐서 didn't 만들었고 과거 시제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이네요. 두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크리스탈이 백화점에 있다. 이거 현재 시제네요,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제 표현은 크리스탈 is. 그다음에 어디에? At the department store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 시제 의문문이었죠. 있었니죠. 크리스탈이 있었니? 그러면 뭐 is she가 아니고 was she 하듯이 해야 되겠죠. 크리스탈 was she at the department store 하고 물음표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행 평가할 때 was Crystal at the department store 하고 물음표 꼭 하셔야만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엔 데이비드가 현재 시제 선택한다죠, 이거는. 그래서 데이비드가 현재 산책을 하면 데이비드 takes a walk. 누구와 함께 with his dog이었는데 과거에 안 했었다는 과거 부정문을 만들라 했죠. 그럼 데이비드가 과거에 산책 안 했었다는 데이비드 didn't 하고 원래 모습 take a walk with his dog이죠. David didn't take a walk with his dog. 이렇게 만들면 됐었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이제 wakes, wakes, walk가 있는데 wakes는 일단 기본 형태가 wake인 거죠. 기본 형태 wake, t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속에 does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 walk는 did가 들어간 거죠. 과거 시제죠. 과거, 현재, 과거. 그럼 뭐 테이 뭐 테오라는 애가 뭐 잠에서 깨어난다. At 7:30, 7시 30분에 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인 this morning이 보이네요.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this morning이 보이는데, this morning의 뜻은 오늘 아침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호가 일어났다 7시 30분에 오늘 아침에니까 요거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요거 과거 시제죠. 그러면 태호 woke up 해야 되겠네요. 태호 woke up at 7:30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set이 보입니다. set the alarm clock 하면 뭐 이게 알람 시계를 맞추다고 set이 하다시죠. set the alarm clock. 뭐 그녀가 뭐 맞춰둔다 그 알람 시계를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뭐가 보이냐면 last night, 어젯밤에가 보이네요. 어젯밤에. 그럼 어젯밤에니까 이것도 과거죠. 그러면 기본 형태 set은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does가 들어가면 뭐 set 이렇게 할 거고, does 들어간 형태고, do 들어간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did가 들어간 형태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set의 과거형은 set이다. 그러면 원래 뭐 이게 그녀가 하는 행동, 그녀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요런 거 골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제죠. do나 does는 현재고요. 내가 필요한 건 did가 들어간 거니까 she set the alarm clock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모두 만족시키는 건 3번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럼 태우가 깨어났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요거 무슨 시제 표현이다? 요런 것은 바로 과거란 말이죠. 그러면 태우가 깨어났었다를 과거로 표현하면 누가다 부분을 과거로 표현하면 태우, 그 다음에 원래 형태 wake up인데, 그러면 여기 wake 속에 did 들어가면 태우 woke up이 되는 거죠. woke up at 7:30 this morning. Woke up at 7:30 this morn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태호 wake up입니다. when did 태호 wake up this morning 또는 what time did 태호 wake up this morning. 오케이. 뭐몇 시에, 그다음에 누가니,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몇 시에는 what time, 그 다음에 did 태호 원래 모습 wake up this morning 물음표 꼭. what time did 태호 wake up this mor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태호 woke up at 7:30 this morning. 그래서 at 7:30 7시 30분에는 when 또는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젯밤에 알람 시계를 맞춰 놨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she가 set의 과거형은 set이죠. She set the alarm clock 언제? Last night. She set the alarm clock last night.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자,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Were you in the park? 너 있었니? 그 공원에 이러고 있네요. 너 있었었니?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Were는 are의 과거형. Are you면 현재 있니?인데 Were you 했으니까 과거에 있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in the park. 그래, 나는 있었다 공원에. 전혀 어색하지 않죠? 다음. Were they laughing loudly? Okay. 그래서 웃다를 웃는 중인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거 뭐다?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 했죠. 그들이 웃고 있는 중이었었니? loudly 큰 소리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ere they laughing? 그들이 웃고 있는 중이었니? 어떻게? 큰 소리로. 그랬더니 Yes, they were laughing loudly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현재 웃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다음 Did James play basketball well? 그래서 제임스가 농구를 했었니? 과거죠. 잘. 그래서 제임스는 농구 잘했었니? 그랬더니 Yes, he did고요. 이 녀석은 대신 왔는 대동사죠. 얘는 조동사. 묻고 싶어서 이 속에 숨어 플레이드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으니까 조동사고요. 얘는 대신 왔으니까 얘는 뭐다? 대동사. Yes, he. 그럼 뭐 대신 왔다? Yes, he. 요거 did를 지우고 뭘 써도 된다? Yes, he played basketball well. Did James play basketball well? James는 농구를 잘했었니? 라고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Yes, he played basketball well. 농구 잘했었어. Played, did 들어있으니까 Yes, he played 대신에 Yes, he played basketball well 이러면 길어지니까 Yes, he did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Will our school bus arrive soon? 이렇게 요거 미래 시제죠. Arrive, 도착하다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our school bus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Will it arrive soon? 그것은 곧 도착할 것입니까? 우리들의 학교 버스가 곧 도착할 것입니까? 하고 있고요. 양념시 will이 사용됐습니다. 그랬더니 도착 안할 거라네요. No, it wo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won't arrive. 양념시 뒤에 하다시. No, it won't arrive soon. 곧 도착하진 않을 거야. 이것은 it은 our school bus 대신 왔죠. 안만 길어봤자 했죠. Will it arrive soon? 한 거죠. 그것이 곧 도착할 거니? No, it won't arrive soon. 곧 도착하진 않을 거야. 그다음,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 is랑 어울리죠. 그다음에 는 중이니 하고 있네요. Is your father reading? 너의 아빠는 읽고 계신 중이니? A newspaper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현재이고 이거 보고 현재라고 하고 이거 보고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 현재 진행형. 그래서 is your father reading a newspaper? 너의 아버지 다시 말해 he 그 남자는 신문 읽고 계신 중이니? 그랬더니 no he isn't 뒤에 생략된 말 여기 is 있으니까 isn't 쓰면 되겠고요. no he isn't reading a newspaper. 아니 그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은 아니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가지 대화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너는 과거에 있었니? 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안 보고 문장어 문장을 안 보고. 그래서 네가 과거에 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ere you in the 또는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반드시 물음표 해야 된다 했습니다. Were you in the park? 라고 물어봤는데 있었죠? 있었으니까 yes, I was. 고요 생략된 말 yes I was in the park. 그래 나는 그 공원에 있었다. 그래서 yes I was라고 대답하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다음 표현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중이었었니? 자 이거 과거 진행형이죠. 이건 과거 진행형. 그래서 그들이 현재 웃는 중이니면 are they laughing인데
과거에 웃고 있는 중이었었니 하려니까 얘를 are의 과거형인 뭐로 바꿔주죠. Were they laughing? Were they laughing? 그 다음에 어떻게 loudly? Were they laughing loudly?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 그래 그들은 큰 소리를 웃고 있었어. Yes, they are 해서 틀렸죠. Yes, they were. 그 다음에 생략된 말 laughing loudly.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were까지만 해도 된다고 했죠. Yes, they were. Were they laughing loudly? Yes, they were laughing loudly. 그 다음에 이거 과거에 잘했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did James 그 다음에 하다시 play basketball well 이렇게 물어봤죠. Did James play basketball well? 오케이. 그랬더니 잘했었으니까 과거에 잘했었으니까 yes he did고요. did는 대동사라 했죠. 뭐 대신 왔다? 과거형이니까 yes he played basketball well 인데 이게 농구를 잘했었다 인데 하다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원래대로 하면 yes he played basketball well이지만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대신원 하다시 대동사 did 쓰면 되겠죠. played가 과거니까 yes he did.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학교 버스는 곧 도착할 것이니 우리들의 학교 버스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도착할 거니 그것은 도착할 거니 좀 기니까 간단하게 먼저 표현해 보면 그것은 도착할 거니 먼저 해보면 will it arrive soon 이라고 묻는 거고 그러면 it 자리에다가 우리들의 학교 스쿨버스를 넣으면 되니까 will it arrive soon 이 간단 버전이고 원래대로 하면 will our school bus arrive s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ll our school bus arrive soon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착 안 할 거니까 no it won't 뒤에 생략된 말 arrive soon 이었는데 No, it won't 까지만 써도 된다. No, it won't arrive soon. 오케이. 다른 것도 있나?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이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너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건 좀 간단 버전 먼저 하면 그는 읽고 있는 중이니까 Is he reading a newspaper? 에서 빠졌네. Is he reading a newspaper? 인데 이 자리에 he 자리에다가 그는 대신에 너의 아빠는 바꿔놓으면 되니까 Your father. Is your father reading a newspaper? 그랬더니 읽고 있는 중이 아니니까 No, he 그 다음 뭡니까? Isn't 뒤에 생략된 말 reading a 아이고야 D가 두 개 들어왔네 reading a newspaper 인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No, he isn't 까지만 해도 된다. Is your father reading a newspaper? No, he isn't reading a newspaper. 아, 선생님이 자꾸 생략된 말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냐면 No, he didn't 라든지 No, he doesn't 이 단계 여기에 오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doesn't 스펠링도 틀렸네. No, it doesn't 이 단계 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isn't가 올 수밖에 없고 그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isn't가 맞아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보고 이번에는 규칙상 바른 걸 찾고 있으니까 네 개는 틀렸단 얘기네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자, 타냐 isn't wear her jacket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타냐는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그녀의 재킷을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해야 되니까 타냐 isn't wearing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또는 뭐
다른 뭐 어쨌든 isn't wear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ooks will are on the bookshelves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책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책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책 선반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양념 씨 뒤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써서 틀렸죠. Books will be. 책들이 있을 거야. On the bookshelves. 책 선반 위에. 그 다음에, 뭐 여기 gathered가 보이는데, 일단 원래 형태인 gather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gather는 뭐, 모이다란 뜻도 있고요. 또 모으다란 뜻도 있어요.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른데, 얘가 다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였었니? 이 말을 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모였었니? did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었니? in the stadium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과거 표현인 거죠. 과거에 모였었니? did가 있으니까 운동 경기장에 stadium에 모였었니? 그럼 did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죠. ed를 빼야 되겠죠. did people gather in the stadium? 사람들이 모였었니? 모였으면 yes they did. 모이지 않았으면 no they didn'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 was sing happy birthday to her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불러주고 있는 중이었었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러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무엇을 happy birthday라는 노래를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to her 그녀에게. 그럼 우리가 불러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난리 났네요. we 하고 was가 어떻게 같이 쓰입니까? we는 원래 are랑 같이 쓰는데 과거형은 were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다가 아니고 노래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we were singing 해줘야 되겠죠. ing 붙여야죠. we were singing happy birthday to her. 완전 뭐다 틀렸네 이거는. We were singing happy birthday to her. 우리는 불러주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they are going to be happy. 자, be going to 나왔으니까 미래 표현이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원래대로 왔고, 우리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With this news. 이 소식에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뜻인 거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은 이 소식 뉴스, with this news를 듣고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있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틀린데 be going to라고 미래 표현했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썼고 day니까 are랑 어울리고 어디 한데 틀린 데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참 얘들도 다섯 문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냐는 현재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오케이. 그러면 타냐가 현재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타냐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she isn't wearing 하면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가 된 거죠. 타냐 isn't wearing 그다음 무엇을 her jacket 타냐 isn't wearing 재킷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 부정문. 그다음에 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표현이고 books 양념시 조동사 will 써서 will이고 양념시 뒤에는 있다란 뜻의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니까 be books will be. 그다음에 on the bookshelves였나요? books였나요? Okay, books will be on the bookshelves. 뭐 원래 책 선반은 bookshelf인데 f로 끝나면 was로 복수형 만듭니다. Books will be on the bookshelves 이렇게 표현하여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과거에 모였었니? 그러면 did people 하다시 모이다란 뜻을 가진 gather 원래 모습. Did people gather 어디에? In the stadium. 하고 물음표 꼭 하십시오. Did people gather in the stadium?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이 보이면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불러주는 중이었었다. We 과거 진행형 We were singing Happy birthday
누구에게? To her. We were singing. 과거 진행형. 과거 지금 불러주고 있으면 현재 진행형. We are singing. 근데 과거에 불러주는 중이었으니까 We were singing. We were singing happy birthday to her. 그다음에 그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약간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미래 중에서 계획되어 있는 느낌의 be going to 써서 they are going to 뒤에 하다시 be happy with the news였죠. They are going to be happy.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계획 뭐 행복해지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원래는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인데 they will be happy 이게 더 맞는 표현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칼질하기. 오케이. 그들은 선물 상자를 포장하지 않고 있다. 누가? 그들이 무엇을 선물 상자를 뭐 한다? 포장하는 중이 아니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네요. 현재 진행형에다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부정문 만들란 얘기네요. 그럼 그들은 포장 중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they are not 하고 포장하다가 랩이죠. 랩인데 p 한번더 쓰고 ing에서 ing 만들었습니다. They are not wrapping 하면 그들은 포장 중이 아니다. 무엇을 the gift box를 They are not rapping.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럼 너는 운동장에서 축구할 거니? 누가? 너는 어디서 운동장에서 무엇을 축구를 뭐할 거니? 할 것이니? 이거 무슨 표현이다? 미래 표현인데 가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Be going to니까 미래 계획이네요. 미래 계획 묻기. 그래서 너는 할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할 거다는 you are going to 할 건데 물어야 되니까 are you going to 하겠죠? Are you going to 뒤에 하다시 play soccer 하면 되겠네요.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미래 계획 묻기.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 뭐였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다. 그들은 포장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not 그다음에 포장하다가 랩인데 포장하는 중인 랩핑. 자, 모자로 끝났죠. 모음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앞에는 자음이 있으니까 모모자가 아니고 그냥 모자죠, 모자. P 한번더 쓰고 더 기프트 You're not wrapping the gift box. 현재 진행형 부정문. 그다음에 미래 계획 묻기. 너는 플레이 할 것이니? 계획 물어야 되니까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어디서? On the playground.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그럼 계속해서 서술형에 나오는 거 칼질 계속 하랍니다. 칼질.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 뭐다? 과거 진행형.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요? 여기 보면 approaching이 보이는데 단어 할때 분명히 approach. approach. 뭐 하다? 접근하다. 다가오다라는 하다신데 ing 붙였네요. 좀 태풍이 붙이다 이거 뭐 자, 뭐 일단 이렇게 봅시다. 태풍이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어디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태풍 여기 있고 태풍 셀수 있는데 하나가 다가왔으니까 어 타이푼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어 타이푼. 그다음에 a typhoon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approaching. ing. 그다음에 어디로 to us 하면 되겠죠. to 없네. us네요. a typhoon was approaching us. a typhoon was approaching us. us가 목적격이죠. 목적격.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를 그들의 부모님을 뭐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미래 시제죠, 미래. 그 미래 시제 중에서 가만 보니까 will이 보입니까? be going to가 보입니까? be going to 보이니까 미래 중에서도 계획이네요, 미래 계획. 그러면 그들은 도울 계획입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going to 뒤에 하다시 돕다 help. They are going to help. 그 다음에 누구를 그들의 부모님이니까 소유격 그들의 their parents. 그래서 they are going to help their parents. 다 써먹었네요. 오케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태풍이 과거에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다가오고 있었다니까. 타이푼 was approaching us였죠. 과거 진행형. 다가오다 approach에다가 다가오는 중인 만들었고요. 다가오는 중인은 어떤 다가오는 중인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인데 과거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과거형 was를 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는 거죠. 그들은 도울 계획이다. 그래서 they are going to help what을 누구를 their parents를 they are going to help their paren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칼질합니다. 누가 나의 가족은 언제 토요일 날 어디로? 그래서 이거 갈 것이다인데 이거 뭐 이거 뭡니까? 이거 계획이네, 계획. 그렇죠? 토요일 날 동물원에 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족이 토요일 날 동물원에 갈 것이다고요. 이거는 뭐 go to the zoo. 좀 이따가 선생님이 화면 전환해서 답을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너는 케빈과 함께 무엇을 축구 시합을 뭐 했었니? 봤었니?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과거 표현이죠. 과거 표현. 너는 봤었니? 너는 봤었니? 무엇을? A soccer game을. 누구랑 같이? With Kevin. 그다음에 그녀는 지난주에 그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 누가?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그 그림을 뭐 하지 않았었다? 완성하지 않았었다. 이거 무슨 표현? 이것도 과거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화면 전환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나의 가족은 토요일 날 동물원으로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미래 계획이니까 be going to 쓰면 되겠고요. 그럼 my family는 앞만 길어봤자 is입니다. it. 그래서 it is going to go 하다시. 그 다음에 어디로? go to the zoo. 그 다음에 토요일 날 on Saturday 이러면 되겠죠. my family is going to go to the zoo. My family is going to go to the zoo on Satur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y family is going to go to the zoo on Saturday.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질문. 너는 봤었니?죠. 너는 봤었니? Did you 하다시 watch 무엇을 soccer game을 언제 누구랑 with Kevin 하고 물음표니까 꼭 물음표 하세요. Did you watch a soccer game with Kevin? 이렇게 물었는데 봤으면 Yes, I did. Did라고 대답할 거고요. 안 봤으면 No, I didn't 하겠죠. Did you watch 과거 시제 의문문. 그다음에 케빈 스펠링이 틀렸네. 케이빈 돼 있네. 그다음에 그녀는 지난주에 그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었다. 그녀가 완성하지 않았었다. 과거 시제, 과거에 안한 거니까 she didn't 원래 모습 finish. 무엇을 더 페인팅을 언제 last week에 she didn't finish the painting last week.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크리스의 일정표다. 표를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뭐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테이크 어 테니스 레슨 테니스 수업을 받고요. 그럼 또 금요일 날할게또 하나 더 있네요. Buy a pair of jeans. 사죠. 청바지 한 벌을. A pair of jeans는 청바지 한 벌이죠. pair가 한쌍한벌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인 Saturday가 오늘이네요. 이게 오늘이면 Friday는 과거가 되겠네요. 이게 now 현재니까 현재 지금이니까.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인데 watch a play. 여기에 play는 놀다가 아니에요. 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놀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연극이란 뜻입니다. 이거 연극. 그래서 watch a play 하면 연극을 본다. With Jenny, Jenny와 함께. 그다음에 Sunday는 내일이네요. 내일이니까 이때 표현은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인 미래에는 visit my grandparents. 그래서 my는 크리스네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할 거랍니다. 미래에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투데이니까 세르데이가 투데이니까 그럼 프라이데이는 무슨 데이가 되겠다? 예스터데이가 되는 거죠. 어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unday는 뭐가 됩니까? Tomorrow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크리스가 남자니까 he로 받았습니다. He took a tennis lesson. 그쵸? take 속에 did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과거가 되니까. He took a tennis lesson yesterday. 어제 테니스 수업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했는 거 하나 더 하네요. 청바지 한번 샀다니까 그가 샀었다. 자 그러면 buy의 과거형 스펠링 어렵죠. 그래서 he bought였죠. b-o-u-g-h-t. he bought a pair of jeans. 언제? yesterday. 어제 청바지도 한벌 샀고 he took a tennis lesson. 그러니까 테니스 수업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이니까 요거는 과거 이것도 과거인데 이거는 지금이니까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진행형으로 그래서 그는 연극 보는 중이다 제니와 함께 해야 되니까 he is watching a play 칸이 모자라네. With Jenny now. He's watching a play with Jenny now. 그는 지금 제니와 함께 연극 보는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인데 이거는 이제 일정표니까 이거는 미래 중에서도 어떤 느낌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죠. 계획. 내일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계획 미래 중에서도 계획은 be going to가 낫죠. 그러면 he is going to visit,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방문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틀립니다. 여기에 he잖아요, he. 그러면 여기에 he의 소유격을 써야 되죠. I의 소유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his를 써야죠. He is going to visit his grand Parents tomorrow 이렇게 해야 되죠. He's going to visit his grandparents tomorrow. 물론 이 부분에 he will visit 한다고 해서 틀렸다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맞았다라고 표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he will visit 또는 he is going to visit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좀더 일정표라 했으니까 좀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의 일정표상에 있는 건 계획된 거니까 he is going to visit이 좀더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 봅시다 문장으로. 그래서 크리스는 어제 테니스 수업을 받았었다였죠? 기억나셔야죠. 그래서 he 자, 원래 테니스 수업을 받다는 take 쓰는데 take의 과거니까 테니스 레슨 하고 그 다음에 언제?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took a tennis lesson 됐습니까? He took a tennis lesson yesterday 자 마찬가지 과거에 한거 그가 샀었다니까 과거니까 he
boat spelling 원래 원형은 do가 들어있을 때는 by죠. 뭐 does가 들어가면 buys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인데, 과거에 샀었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려운 거 써야 되겠네. He bought a pair of jeans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보고 있는 중이니까 he is watching 무엇을 a play를 어떻게 with Jenny 언제 now. Is watch a play with Jenny now.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의 계획이죠. 그는 방문할 계획이다. Is going to visit 또는 planning to visit도 된다 했습니다. Is 이거 my 쓰면 안 된다 했죠. Is grandparents tomorrow. Is going to visit. 그는 방문할 계획이야. 물론 여기 어떻게 해도 틀리진 않았다. He will visit도 틀리진 않았지만 계획된 느낌은 is going to visit이나 또는 planning to visit 같은 걸로 be planning to do, be planning to 뒤에 하다시 또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대1 수업할 때잘 해석과 그 다음에 정답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쭉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